여기는 사단 공용 주차장입니다. 뒤쪽에 저 버스를 타고 갈 건데요. 저 앞에 어떤 사람이 저를 찍는다 그래가지고 잠깐 가보겠습니다. 오늘부로 몇 명이시죠? 172명이죠. 안 놀아, 씨. 아, 농담이고, 이 티셔츠까지 멋지게 빼입으신 메카닉의 두 분. 지금 활동 상황이 어떻게 되시죠? 지금 특별한 활동은 없고요. 유튜브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키워드 보면 애탈 밴드라고 돼 있어요. 너 도트라고. 자, 여기 애탈 밴드. 이게 애탈이 뭐냐면 에비메탈? 에비메탈의 의미도 있고 애매한 메탈이에요. 이게 애매. 헤비메탈도 아니고 하드락도 아니고 뭔가 이게 장르를 구분하기 좀 애매한 메탈. 그래서 이제 애탈 밴드로. 자작이신가요? 네, 자작 밴드입니다. 본인이 만드는 음악이 마음에 들어요? 뭐라 해야 되지? 얼마 네. 전에 그 가르침도 받고 오셨고 인천에서 이게 해머링 편 또 1부 2부 이거 찍으면서 이제 네.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음악성이 또 엄청 올라갔거든요 지금. 아, 단기간에? 네, 단기간에 아 뽕을 맞으셨군요. 그럼요, 그럼요. 아, 해머링 뽕 맞았죠. 네, 이 방송 보고 계시는 그 아마추어 밴드 여러분, 그 실력을 단기간 내에 올리고 싶으시면 인천을 가요. 인천 연수구 해머링을 만나고 오시면 됩니다. 음악 열심히 하시고 유튜브가 잘 돼야지. 유튜브. 8월달 목표로 한 300 채우시는 거. 300 가야죠. 오늘 저희끼리 그 얘기한 미션이 네. 저희가 이제 여기 명함도 파왔어요. 명함. 이게 명함집 보이시죠? 이거 명함. 아, 예. 네, 명함 파와가지고. 제대로 오늘, 하시네. 네, 오늘 저희 목표는 그 30명 구독자를. 회사원이시죠? 네, 회사원입니다. 네. 영업일 것 같아요. 아, 저희 마케팅. 원래 영업도 그렇고 마케팅도 그렇고 그 버는 것보다 내가 쓰는 게 많아. 봐봐요, 이거 봐. 장비. 장비. 네. 원래 밴드는 그 프로밴드보다 직밴들이 장비가 훨씬 더 좋은 거. 이거 연습 대신 내가 이걸 사면 더 잘할 거야. 하면서 하나씩 맞아요. 지르고. 이게 실력보다는 이게 장비에 더 욕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아무튼 그렇게 믿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는 그럼 좀 이따가 너무 더우니까 전주로 빨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네. 백스테이지도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명함이 없어서. 제가 이 양반 보고 참 많이 배웁니다.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어요. 역시 아빠는 위대하다. 뭐 애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시네요. 메탈 듣기 살기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내장까지 끊으라면 이제 끊을 거예요. 아, 뭐 그라인드 코어로 가나요? 우리 애탈 밴드를 애잔한 밴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애잔하네. 여기 BGM으로 그 예, 밥 먹으러 갑시다. 아, 맛있죠. 예. 말도 전가 그 채널 V라는 채널 나왔어요. 거기에 이제 락 밴드가 나오는 거야. 있는 데만 가는 거야. 메카닉계 베이커리도 없네. 슬레이어는 캐리킹. 고객은 갖고 캐리킹 갖고요. 캐리킹이요. 아, 아빠가. 얼굴이 진짜 걷고 싶어 중요한데. 아, 이거. 저기 롬 바른 손이 다 걷었어. 갑자기 그 그래서 이 명함 나눠주는 거 아주 아주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진짜 풀뿌리 메탈주의. 명함 증정식을 좀 해봅니다. 구독으로 사랑해 주십시오. 더불어. 밥 안 뽑고 오로지 닭 닭갈비만 먹었는데 이만큼 나. 또 여기도 이거 쓸라고? 이렇게 없는데? 아, 저희는 맛있게 먹었으니까 배를 채우고 이제 기운을 찾았으니까 가봅시다.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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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위에는 이제 사랑스러운 남편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오늘
약간 특히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반전 포인트. 지금 전주에 처음 오는 거라서 네. 이쪽 전라남도 지역에다가 새로운 팬들과 흡수할 수 있는 네. 해버린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빔밥 먹었나요? 아니요. 비빔밥 안 먹고 아주 즐겁게 즐겼으면 좋겠어요. 동영상이요? 네. 아, 와, 금놀라. 인터뷰 하는 거야 네. 지금? 이제 뭐 근황이 어떠신지? 그냥 뭐 시각 경기가 안 좋아서 존나게 헤매고 있지만 그래도 그 스트레스 여기 와서 풉니다. 끝났네! 갑니다! 짠다. 하얗게 불태우셨어. 다들 의견 좀 얘기해봐요. 백세지 천만 가자. 천명 이제 천.
엄청 뽀청했거든요 나름. 지금 여기 무슨 뭐 합병 갔다 온 것 같네. 훈련소 이제 끝나고 페스티벌의 또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평을 좀 해보자면은 우리가 주목했었던 밴드는 뭐 한 3개 정도 밴드가 있다. 해머링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뭐 피아도 훌륭했고 헤리 빅버튼도 훌륭했지만 또 스트라이퍼가 또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했는데 주목은 했지만 목이 갔다. 예. 아니 이진으로 하셨다. 막 하는데 안 들려. 네 맞아요. 아예 안 들리고 너무 너무 힘들어 하셨다. 예. 뭐 나이가 나이만큼 양반들 뭐 10년 만년 살 것도 아니고 공연의 최고 수확은 알만하기다. 알만하고 알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을 텐데 좀 제대로 좀 아니 이거 너무 훅 들어갔나요? 네? 그들이 괜찮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기타리스트가 그 레이지 출신의 그 빅터 스몰스키 이 형이 이제 물건이 좋아. 커지만 빅터고 그렇죠. 평소 때는 스몰스키. 예. 네. 그렇게 이제 체유자들을 빅터와 스몰스키를 넘나드는 것처럼 엄청난 기타 연주를 보여주고 뭐 작년에는 프리즘홀에서 했었을 때 솔직히 알만하? 내가 잘 모르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이번에 전주 와서 봤는데 드러머? 드러머. 네. 드러머가 대박 잘 치고요. 파워 넘치고요. 밝은 드러머. 네. 또 반가운 그 레이즈의 노래도 들어서 엄청 좋았습니다. 이제 뭐 그런 거 말고 총평을 또 해보자면은 우리는 사당역에서 이렇게 타고 왔잖아요. 한 2시간 반 걸립니다. 아침에 타고 와서 여기 도착한 12시쯤에 와서 점심 처먹고 닭갈비. 닭갈비. 아, 양이. 그걸 남겼어요. 남자 솔직히. 허리도 나름 괜찮고 이렇게 이제 토요일날의 라인업이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괜찮으면은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하루 정도 이렇게 허리하고 일요일날 하루 종일 자막 자고 너무 행복하게 갔다 오는데 그런 코스 괜찮다. 무대도 굉장히 괜찮아요. 신경을 많이 썼던데 오늘 딱 그대로 티안 나고 너무 아니에요. 샤프 연기씨 그걸 많이 했죠. 무대 보고 진짜 성공이에요. 이게 뭐 아유 정규 좀 잘 되기 좀 기원을 해놓은 부산가도 좀 애매하잖아요. 너무 멀잖아. 그래서 공연 보러 갈지 바다 보러 갈지 아니잖아요. 네, 기획한 섭외하신 어떤 직원분 계실 텐데 네. 네, 그분한테 좀 박수만 좀 부탁드립니다. 네, 기획자분 네. 네. 수고 많으셨고 스트라이퍼들 아니면 뭐 스트리퍼들 뭐 이렇게 우리 추억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밴드들이 한 번씩 이렇게 툭툭 나오면 굉장히 내년에도 의지가 있다. 네. 더 성공할 것 같아요. 이게 좀 이제 사이즈가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퀄리티에 비해서 약간은 조금 부족한 뭐 홍보가 부족했든지 아니면 뭐 인식이 부족했든지 그래 뭐 이렇게 잔나비도 데려와. 잔나비 왔구나. 네. 아 그리고 애들 데리고 와도 되게 좋아요. 아 옆에 애들 놀 수 있게 수영장도 다 할 수 있어요. 물놀이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을 아싸 가족이 오실 거면 아예 그냥 레시가 들어있고 오셔라. 아무튼 팔이 아파서 버스는 출근은 아니 출발을 안 하는데 우리는 힘드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전주 뮤직 페스티벌 뭐 그쪽 주최측으로부터 뭐 이름도 안 받은 이 총평을 남기면서 좀 갑시다 좀. 출발합시다. 출발합시다. 예. 감사합니다.